검찰총장 부인이라고 1년 동안 이 구속된 사람들을 수사 안 한 거예요. 도이치 모터스 사건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했죠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권 박탈했죠. 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예.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수사 누가 진행했어요?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이 중앙지검에서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 수사하는 거 특정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주요 관계자 5명이 모두 구속된 사건 뭘까요? 도이치 모터스 사건. 네, 신기하지 않으십니까?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5건 청구했는데 5건 다 받아들여지면서 다 구속되는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잘 소명돼 있고 또 이 관계자들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이런 사건이 누군가가 검찰총장이 있을 때는 1년 정도 아무런 진척을 못 봤다. 미디어 오늘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게 김건희 씨 증권 계좌를 받아서 주가 조작에 활용한 이제 일명 선수다, 일명 프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도 검거가 됐어요. 저는 이쯤 되면 법무부가 나서야 됩니다. 이거 윤석열 총장 때 자기 부인 사건이라고 덮어준 거 아니냐? 저는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. 이게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1년 동안 이 구속된 사람들을 수사 안 한 거예요. 예,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수사 지휘했던 그 대상 사건입니다. 현재 중앙지검에서 뭐 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뭐 알고는 있습니다. 그런 의례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. 지금 수사 지휘 때문에 아니 지금 예.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면 지난 1년 동안 수사는 뭡니까 그러면? 그건 어디죠? 뭐 만주 검찰이 한 거예요?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한 거 아닙니까? 1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맨날 법사위장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누가 믿겠어요? 아 총장 부인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맨날 언론에 국회에 써들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혐의점 발견 못하고 그냥 묻혀있다가 아 총장 나가니까 구속되고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는구나.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믿습니까? 만약에 여기 윤석열 검찰이 총장이 자기 총장 권한을 사용해서 부인 이런 비리를 덮었다, 부인 관련된 비리를 덮었다 그러면 이 사람 대통령 자격도 없는 거고요. 대한민국 국민들이 권한 행사하기 전에 빨리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. 이런 거를 지금 이게 코로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있어요. 도이치모터스가 이 회사에 수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주가 조작도 같이 연루된 혐의가 있고 김건희 씨의 회사에다가 계속 지지 지원을 해요. 이 두 사람 간에 통장 계좌 한번 들여다보세요. 엄청난 많은 돈이 오갔을 겁니다. 자, 이런 사건을 총장이 결과적으로 총장 주변의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덮은 거예요. 1년 동안. 너무 차갑네요. 네. 이것 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이치 모터스 사건 예.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했죠. 예 맞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권 박탈했죠. 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예.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수사 누가 진행했어요?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이 중앙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기소까지 된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중앙지검장 있을 때 윤석열 총장 지휘 없이 진행을 해왔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정수 지금 그 검사장이 다시 이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장장 1년 6개월 수사를 진행했어요. 그죠? 참 오랜 기간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.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사건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수사 진행하는 거 적절한가요? 수사라는 그 사건의 뭐 질과 양에 또 차별이 있으니까요. 구체적인 그 수사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 수사하는 거 이거는 그 특정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그 후보가 총장 시절에 지휘권 배제되고 그 친정부
그 검사라고 하는 이성윤 또 이정수 검사장이 주도하에 수사가 진행됐다. 이건 좀 확인을 잘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.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. 오랫동안 수사가 안 되다가 그죠? 예. 갑자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요 관계자 5명이 모두 구속된 사건 뭘까요? 언론에서 알고 도이치 모터스 사건. 네, 신기하지 않으십니까?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5건 청구했는데 5건 다 받아들여지면서 다 구속되는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잘 소명돼 있고 또 이 관계자들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이런 사건이 누군가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는 1년 정도 아무런 진척을 못 봤다.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? 누가 총장이 됐다고 해서 그 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그 사람이 물러나니까 마치 엄청나게 속도가 나면서 구속이 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검찰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검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. 이번 사건을 검찰이 좀 바로 서는 계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검찰이 검찰 식구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고요.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